화성학을 정립한 사람은 바하, 화성학을 만든 사람은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피타고라스가 음악 이론을 굉장히 많이 정립한 걸로는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수학을 할걸 그랬나 봐요. 근데 진짜 그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음악 이론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급속도로 엄청 발전하기에 발전했죠.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피타고라스가 했던 그 업적이 뭐냐면은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발견해 낸 것만으로 엄청난 이제 그렇죠. 네, 그 음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메커니즘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3분의 1이 되면 뭐 4도가 올라, 3분의 2가 되면 5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파형을 만들고 그 단위를 환산을 해서 숫자로 표기를 하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화성학 같은 거 가르치다 보면 진짜로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증사도 대리화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 계산으로. 결국에 뭐 나중에는 끝에는 화성학의 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가 나오지만 이제 그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계산을 해 가면서 하는 좀 버릇을 들이면은 이론을 정립하는 데서는 확실히 좀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좋은 것 싶네요. 같아요. 네, 물론 그런 뭐 동물적인 감각, 어떤 뭐 몸에 막 이렇게 소울에 맡기고 막 이런 것도 분명히 분명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만, 네, 근데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이제 보통 이거는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은 야뭐 대단한 음악가 누구 악보 볼 줄도 모른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누구 성공한 뭐 힙합 뮤지션 뭐 누구는 뭐 음악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코드도 볼줄 모르고 악보도 볼줄 모르고 하는데 음악 다잘 만들고 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부족함을 느껴서 다 음악 공부 다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랄까 담배 뭐 꼴초였는데 장수하는 사람 뭐 가끔씩 한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저는 같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무슨 뭘 알았냐면, 아, 난 천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했어요.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런 가끔가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예를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이 숫자랑 좀 친해지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숫자로 음악을 정립을 했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계산과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음악을 숫자로 우리 뇌에 꾸겨 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아, 예, 이런 필요합니다. 네 분명히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적인 감각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예, 아 대단합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명쾌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수학자이죠. 네. 네,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로즈우드 기타 같이 리뷰해 볼 네. 텐데요. A 시리즈 진행 중입니다. A3RARE 모델은 전대역이 풍성한 엄청난 EQ의 네, 뭔가 그 과잉 EQ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만큼 전대역 모드 풍성한 사운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AC로 오면서 마호가니의 경우에는 미들이 더 커졌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미들이 더 커지면 약간 위험해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AC3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그러니까 과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혼자서 갔는데 뭐 전라도 한정식 무슨 한상 뭐 반찬 막 40개 이렇게 나오면 뭐 그거 어떻게 먹어요? 다 갖다 베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적당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맞아요. 과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좀 거거든요. 걱정돼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 128,000원 동일하고요. 103cm 전장에 콘서트 바디, 퍼더웨이, 솔리드 시트커스 플러스 AR이 스케일러 브레이싱 탑, 그리고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에 아프리카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43mm 유리한 어트, 650mm 스케일 길이, 시스템 7일 SRT2 시스템 픽업, 그리고 SRT 피에조 픽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4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진 네, 앰프, 프리앰프 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 검사 해볼게요. 지금 명음 씨 1승 1무 3패를 달리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좀 여유로운다면 네. 이렇게 오늘 기어가 네. 총 9개잖아요. 그쵸. 그죠? 9개. 기어가 9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 부정 장난 아니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더 두껍다니까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맞아요. 네, 이거는 잠깐만요. 116인데 심지어 아까 116이요. 114였는데. 네, 116. 한 번만 다시 줘 보시겠어요? 혹시 오류가 있었나? AC3M이요. 네. 네, 이거 한번 잡아 주시죠. 가장 지금 바디 밑에 두꺼운 데 재고 있는 거거든요. 114 맞아요. 이게 더 두꺼워요. 네. 114고요. 116입니다. 이거는 넥도 두꺼운 것 같은데요. 78, 6, 76. 76? 네, 차이 없습니다. 116. 근데 두께가 불안합니다, 약간. 오씨. 네, 무게 몇대 몇? 3사 28. 2834. 무거운데요, 이거? 어, 아까워! 와! 이야! 2승? 야, 이거 우리 무승부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대로 돌아왔어요, 지금. 2승 1무 3패. 오, 야, 이거 진짜 무승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퍼펙트 하시면은 두 배로 이기시는 거예요. 아싸. 얘기 은근히 되게 쫄깃해졌어, 갑자기. 네, 어, 가봐야죠. 야,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군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걸몇 주나 했거든요. 몇 주나 했어요, 제가. 하긴 그렇죠. 3승하시고 3패하시고. 아. 진짜 얼마나 짜증날까. 짜증났어요.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퍼펙을 해야 되겠다. 야, 이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컨덴서부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치면서 느껴지는 중음이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날 소리로 들었을 땐이 중음은 되게 멋있는 중후한 중음입니다. 뭐 과하진 않아요, 일단은. 좋습니다. 앰프 꽂았을 때 과해질 가능성은 좀 있고요. 보겠습니다. 맞네요. 근데 아까 마호가니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 마호가니보다요? 네. 아, 마호가니가 커졌던 양보다? 네. 네네네. 좀 잡아볼게요. 네. 잡았어요. 어때요? 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있어요. 네,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중음 많이 빼볼게요. 네. 좋아요. 잡으면 잡힌다라는 거는 아주 다행인 일이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앰프 마이킹도 마이킹인데 좀 더 아까보다는 네. 사실 그 충격이 좀 덜해요. 근데 약간 많긴 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A3R도 많았기 때문에 A3R이 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걱정보다 많이 늘진 않았지만 많긴 많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막 과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많긴 많습니다. 너무 좀 인심이 좋은 좀 EQ잉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제 생각 전체적으로 A 시리즈가 이게 퍼포먼스를 지향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이건 솔로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일렉치듯이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힘 있는 소리. 예. 네. 이런 거 치긴 좋네요. 예. 이런 거 저기 소리 찰랑찰랑 애들로 잘못 치면 장난감 소리 나거든. 아주 좋네요, 이거는. 이런 거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좋아요. 예.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그땐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칠 때는. 그거 좋네요. 이런 거. 408화 408회 야마하의 A5R 레이였습니다. A5R의 이 밑에 A5R. A5R. A3R라고 있는데. 네, A5R. A5R의 네, 주머니엔 돈님. 네, 적당히 좋은 적당한 야마하 리뷰네요. 테일러 감성을 살짝 뿌린 듯한 야마하 A 시리즈. 플랫한 사운드라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줄평. 소리가 좋아서, 소리가 나빠서, 소리가 적당해서 첫 기타였다. 네. 그렇습니다. 도깨비를 패러디해서 야마하 네. 주셨네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하이엔드급의 네, 네, 네. 기타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 표현이 재밌어서 네.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강한 중음 덕에 타겟팅이 정확한 기타라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과 부적 이렇게 드리도록 하죠. 중음이 과하면 부적절하다. 네. 중과부적. 네, 중과부적. 네. 전체적으로 A 시리즈들이 아주 퀄리티들이 괜찮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저는 제일 저 중에 마음에 들었던 기타를 꼽자면은 저는 1번.
전 3번. 네. A3M. 그 전 3R. 네. 어떤 참 뭐랄까 그런 계단식 영농 그 기계화된 네, 특용작물의 그 강원도 출신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 거의 뭐 이모작을 할 기세예요. 이모작이래. 와 얼마만에 네. 들어봐. 와, 대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C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C가 난 게 아니고 그냥 A가 난 것 같아요. AC보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미드를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이 A 시리즈의 네. 성패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전 이미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 네 점수 몇 대 몇? 8.5. 네. 8.5. 아까 그 기타보다는 마호가니보다는 좀 더 좋고요. 아까 제가 쳤던 약간 그런 식의 류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타겟팅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명엄 씨는 지금 로즈우드를 딱 저랑 같은 패턴이긴 한데 네. 네. 로즈우드가 마호가니보다 살짝 올라가요. 저는 같은 선상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또 이게 이렇게 나오네. 신기하네. 네. 네, 이렇게 오늘 A 시리즈 쫙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5를 또 모아서 나올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한번 맛보기로 하나만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모아 가지고 나머지 3개 빈칸 채우기로 또 쫙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